오! 빨간색 라이트 3개가 깜빡깜빡하고 표현을 조금은 잘 해준 것 같아요. 참 요물입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 자,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녀석 어떤 녀석이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맨 마지막과 또 엔드게임의 맨 초반을 멋지게 장식했던 소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캡틴 마블의 호출기와 아이언맨 마크 50 헬멧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 두 개의 조합 굉장히 신박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캡틴 마블 호출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emergencies only, okay? Oh no. 박스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캡틴 마블의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금색으로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고 빨간색, 파란색 호출기입니다. 여기 지금 번개 표시 띠링띠링 네,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LED 라이터 펑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또 뭐 라이프 사이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또 위에도 약간 이렇게 네, 멋있는 캡틴 마블의 로고가 이건 약간 캡틴 마블의 로고인가요 이게?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제가 또 약간 또 라이프 사이즈 성애자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하는데. 오! 시작부터 징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박스는 버릴까요? 아, 이거 제가 손톱을 오랜만에 또 잘랐더니. 배터리와 본체 외에는 네, 설명서 딱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고 자,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체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뭐, 네, 평범합니다. 자, 요게 이제 캡틴 마블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미 인피니티 워 쿠키 영상에서 그냥 닉 퓨리가 좀 생뚱맞게 캡틴 마블을 호출하고 자기가 먼지가 되는 그런 뭐 그런 모습을 보셨겠지만 캡틴 마블 단독 영화를 보시면 이 호출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나옵니다. 원래 닉 퓨리의 호출기인데 쉴드 불러가지고 이거 막 그 캡틴 마블한테 뺏겼단 말이죠. 근데 캡틴 마블이 그 욘로그랑 그 공중전화에서 통화할 때 그 여기 수트에 있던 키, 그 키를 여기 꽂아서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은하계 저 멀리 몇 개의 행성을 넘어서도 호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5G 시대에 뭐 한국 요 정도, 뭐 전 세계 뭐 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거는 억지 조지 시대까지 이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디테일한 부분들 저는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안쪽에 내부가 보이는 부분부터 이게 뭐 빠지거나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다 통짜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딱 요 버튼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요런 부분들 네, 뭔가 눌러질 것 같고 요런 부분들도 눌러질 것 같지만 전혀 네, 그런 부분들은 작동은 없고요.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묵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없어요.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을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커다란 건전지를 3개를 넣으면 오호 오호 단순합니다. 요거 하나 깔깔거리는데 요걸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고요. 위에 캡틴 마블 표식은 불이 들어오고 아래쪽은 전멸등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라이트 3개가 깜빡깜빡하고 요렇게 하나를 눌러주면 위에는 마찬가지로 불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아래쪽은 빨간색 라이트가 상시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누르면 꺼지고 그러니까 전멸이냐 상시냐 꺼지는 거냐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리뷰 끝! 이게 이제 핫토이에서 만들었을 때 요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특별 한정판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레플리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베이비처럼 대량 생산해서 뿌리는 형식의 제품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수집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컬렉션 해놓기에는 또 뭐 괜찮은 막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크 50 헬멧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ng on. 실제로 10만 원 후반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핫토이 제품은 아니고
조커 토이즈에서 예. 조커가 아이언맨을 파는 DC가 마블을 파는 굉장히 뭐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인데 토니 스타크가 네뷸라와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거의 뭐 생사를 오락가락 할 때 아, 마지막으로 페퍼 포츠에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 때 그때 했던 그 헬멧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박스는 뭐 보여드릴 거 없습니다. 와, 그 석유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석유 냄새가. 자, 한번 열어볼게요. 와, 헬멧이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석유 냄새가 너무 심하다. 야, 이게 쓰지는 못하겠지? 네, 당연히 안 들어가는 네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시죠. 이런 부분들은 또 표현을 조금은 잘 해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영화상에 이렇게 보여줬을 때의 느낌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봤을 때 이런 뭔가 검게 칠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조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채색은 사실 좀 리페인팅을 하면 더 예쁠 것 같고 웨더링들은 그래도 뭐 넣어는 좋습니다. 이런 위에 이런 스크래치들도 다 들어가는 있는데 네, 이런 막 까만색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거슬리는 것 같고 이런 데미지들 네, 이런 뭐 갈라져 있는 이런 부분들 네, 표현을 해 좋습니다. 윗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 그 느낌 좀 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거를 뭐 정가 주고 구입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플라스틱 이런 것도 뭐 오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전지를 여기에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AAA 건전지 크기로 보입니다. 아, 제가 이제 1:1 사이즈 모으잖아요. 네, 저쪽 안에, 저쪽에 보이시죠? 네, 저쪽에 제가 1:1 사이즈 헬멧을 좀 많이 모으는데 아, 저기다가 전시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조악한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건전지 3개 넣어줬고 전원 버튼을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켜주면 네, 파란불이 안쪽에서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불은 여기 네, LED 4개가 움직여지는 거고요. 이쪽에 눈 쪽에 네, 흰 라이트가 대충 본드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은 진짜 굉장히 아쉽네요. 거의 이거 스티로폼 같아. 안에가 약간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배 감싸는 그 종이 있잖아요. 배 그런 느낌의 재질이고 안에 내피는요. 원래 뭐 이렇게 손 이렇게 안쪽에 놓고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여기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주면 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거고 여기를 눌러주면 네,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녹음해 볼게요. 안녕 페퍼포츠, 여기는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져가. 하지만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은데 저 파란색 괴물은 생각보다 착해. 오! 아, 뭐, 야, 이거. 아, 조악하지만, 뭐, 이런 기능들. 아, 실제로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줬네요. 예, 웃깁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이상훈 TV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캡틴 마블 호출기와 아이언맨 마크 50 데미지 헬멧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래서 뭐 라이센스, 비라이센스, 메이커, 비메이커를 조금 또 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가성비 좋은 녀석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진이랑은 좀 많이 다른 제품들이 올 때는 조금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피규어 또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야, 그래도 너랑 나랑 뭐 쿠키 영상은 하나 찍어야 되지 않겠냐? 센서 가 입구 나 하 하 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신기하다.